LG 이노텍 정철동 대표가 자사주 500주를 늘렸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LG 이노텍의 주가는 이제 아이폰의 업황과 이제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아이폰에 대해서 매출 호조라는 소식이 들리면 LG 이노텍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중국 정저우 공장이 폐쇄됐다. 이럴 때 이제 여지없이 이제 LG 이노텍 주가도 이제 꼰두박질 칩니다. 이런 맥락으로 아이폰에 대한 업황을 갖다 주시하시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그 이슈들은 좀 안 좋았죠. 중국 당국의 이제 미중 분쟁의 어떤 그 보복으로 아이폰에 대한 그 공무원들과 관계 당국들에 대해서 이제 쓰지 말라라고 이제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이 뭐 그때 이제 블룸버그의 이제 보도였는데, 그 때문에 이제 그 미국에서도 이제 애플의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폰 15 출시가 됐는데 그렇게 큰 영향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애플의 주가도 좀 횡보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우려가 둔화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아이폰 50가 출시가 됐는데, 원래 이제 아이폰은 이제 짝수에보다는 홀수에 좀 많이 더 팔립니다. 이유는 이제 2년간 어떤 공백 때문에 그만큼 혁신이 많이 있었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교체 주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이폰 자체에 큰 혁신이 매년 있었느냐, 아이폰이 있었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아이폰을 쓰다 보면은 2년 정도 썼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이제 아이폰도 뭐 이모저모로 좀 고장도 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큰 이유는 이제 실증이죠. 이런 것이 맞물리면서 아이폰이 홀수가 사실은 아이폰 짝수보다 많이 팔립니다. 이런 맥락을 봤을 때 아이폰 15이 사실은 매출이 다 호조라고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잡음이 있었죠. 그 때문에 이제 아이폰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아이폰 15이 중국에서 뭐 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그 완판이, 예약 대기 물량이 완판이 됐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크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뭐 애플의 경영진들도, 팀쿡 경영진들도 이제는 중국에서 좀 이렇게 빼야겠다, 그 공급망에서 빼야겠다는 이제 기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코로나 때 너무 대여가지고, 그런 중국망이 어디가 대안이냐 봤을 때는 이제 베트남, 인도 등이 대안이고, 특별히 인도가 중요한 이유는 인도가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됩니다. 인구가 많아야지 이제 매출과 시장이 커지는 것인데, 중국보다 인도가 더 커졌다는 것은 애플 입장에서는 인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 인도에 대해서는 비중이 적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 평균의 이제 그 아이폰 그 비중이 20%입니다. 그럼 만약에 현재로는 이제 그 아이폰 비중이 5% 정도인데, 만약에 20%까지 올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인구 최대 대국이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설령 중국에서 일정 이상 손해를 볼지라도 인도의 만회로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제 그 2028년 인도 내 애플 비중을 15% 전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애플이 언제나 지속하는 브랜드 가치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드 사태를 갖다가 돌이켜본다면, 그때 사드 사태가 터졌을 때 현대기아차 그룹은 5위권이었습니다. 중국내 5위권이었는데 아이폰은 언제나 1위죠. 그러면 이제 그 브랜드 가치 때문인데, 브랜드 가치가 1위인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그 고객층이 쉽게 이제 놓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그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손실도 별 볼 일 없을 것이고, 인도에서도 그 애플이 이제 여기다 주려고 한다면 손쉽게 20%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 아이폰의 매출이 여전히 호조고, 그렇다면 LG 이노텍의 주가도 사실은 예전대로 그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 주주를 서로 꿰차며 경영권 분쟁이 심했던 기업들 이야기인데요. 파마 리서치가 CTC바이오의 최대 주주로 또다시 변경됐다고요? 예, CTC바이오는 이제 그 사료의 효소제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인체 의약품도 만드는 이제 독특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알찬 기업인데, 원래 이제 그 전원용 대표가 있었는데 이민규 대표 측에서 이제 그 M&A로, 적대적인 M&A로 그 지분을 갖다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로 21년도에 이제 그 등재가 됐습니다. 그 지분이 낮으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전원료 대표가 사실은 이제 누굴 찾아갔냐면 이제 파마 리서치를 찾아갑니다. 파마 리서치가 그 전원료 대표의 일을 듣고 나서 이게 CTC 바이오가 그만큼 뭐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매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원료 대표의 그 우군이 돼가지고 파마 리서치가 올해 이제 그 4월 달에 그 최대주로 다시 이제 등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민규 대표 측이 21년도에 최대주였다가 파마 리서치가 지분을 갖다가 상장사니까요, 꾸준히 매입을 하면서 올해 4월에 이제 최대주가 됐다가 이민규 대표 측에서 갖고 있던 지분을 이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현금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실탄을 마련한 다음에 다시 또 매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주가 바뀌었다가 이번에 다시 파마 리서치 측에서 이제 최대주주로 이제 등재됐다고 어제 장 마감에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그 공시 기준으로 보면 파마 리서치 측이 이제 17.26%, 그다음에 이민규 대표 측이 15.5%이기 때문에 불과 1.7%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YTD를 보면 경영권 분쟁 때문에 CTC 바이오가 103% 정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권 분쟁의 소지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점이 사실은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만한 점이라 보고 CTC 바이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업황 자체는 매출은 비즈니스 모델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최대주가 바뀌다 보면은 뭐 회사가 좀 지저분하고 뭔가 잡음이 나고 그러면은 직원들 제대로 일을 못하는 부분 좀 아쉽긴 하겠죠. 이 점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최대주가 안정이 돼서 CTC 바이오의 원래 본업인 그 소화효소제와 인체의약품 개발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